네, 시작하세요. 네, 지금 대학했습니다. 제 운명이 괜찮으라고 합니다. 없어요. 네, 제 운명이 괜찮으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22살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3명이고, 어머니, 오빠하고 저입니다. 저는 외국어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있다고 싶으니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는 몇 개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일을 마친 후에 미국에 가서 베트남에 있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를 보세요. 아래를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왼손을 올리세요. 내리세요. 오른손을 올리세요. 내리세요. 양손을 올리세요. 왼손을 내리세요. 양손을 올리세요. 왼손을 내리세요. 양손을 올리세요. 양손. 왼손을 내리세요. 오른손을 내리세요. 양손을 펴세요. 오른손을 쥐세요. 오른손을 쥐세요. 왼손을 쥐세요. 양손을 펴세요. 앞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니요, 없어요. 네? 뭐로야? 저는 올해 22살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저는 2002년 1월 28일입니다. 결혼했어요? 아직 형제가 몇입니까? 형제. 2명입니다. 키가 몇 센티미터예요? 164cm입니다.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48kg입니다. 한국말은 어디에서 배웠어요? 한국어학원에서 배웠습니다. 얼마 동안 배웠어요? 7월 동안 배웠습니다. 7개월?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오늘은 1월 28일 6월 27일 28일입니다. 내일은 며칠입니까? 6월 25일입니다. 한국에 왜 가고 싶어요? 저는 어떤 일은 돈을 메고 베트남에 돌아오면 베트남에 있는 한국에서의 빛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이고 한국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한국 교통은 서울입니다. 한국 교통은 서울입니다. 한국 음식 중에 많은 음식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 음식 먹어봤어요? 네, 맛있어요. 어떤 음식 먹었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회사에 일을 만들게 작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작업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 소리 외치고 옆을 한국에 친구나 친척이 있나요? 발견하면서 친구께 친한 겁니다. 한국에 친구가 있습니까? 한국에 친구가 없어요. 한국에 친구가 있어요? 한국에서 어느 쪽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쪽 일을 하고 싶어요? 제조업 쪽 일을 하고 싶습니다. 취미가 무엇입니까? 취미는 제주는 복서입니다. 복서?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 거예요? 파란색은 좋아합니다. 파란색을 좋아. 파란색? 네. 파란색이라는 것은 사투리인데 한국. 파란색이라는 것은 사투리고 검정색이 사투리고 검정색. 파란색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서 그래? 노래나 드라마 중에 아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
자, 이게 학생도 잘했어요. 목소리 크게 밝고 잘했어요. 자기소개할 때 외국어를 좋아합니다가 보다는 나는 한국어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네.